안녕하세요. 똑똑한 학습 코칭의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동기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 지인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요즘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뭘까? 왜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을까? 라는 걸 생각해봤는데 제 동기는 부러움이더라고요. 부러움이 왜 동기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럼 나는 왜 부러워만 하고 있지? 그냥 내가 한번 그려보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동기, 아까 제가 이제 부러움이 동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동기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동기라는 게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마틴 포드라는 학자가 이 동기 시스템 이론, 영어로는 MST라는 이론을 통해서 동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동기는 무언가를 시작하게 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줘요. 그리고 과정을 조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숙제를 한다. 네. 책상 앞에 앉게 하는 게 동기잖아요. 그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게 동기고, 앉아있을 때 재미가 없으면 당연히 또 숙제를 안 하겠죠? 앉아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 에너지가 나. 이게 또 동기죠. 그리고 하다 보면 TV도 보고 싶고, 졸리고, 뭐 게임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장애 요인을 극복할 만큼 아 나는 오늘 이거를 좀 끝내야겠어 시간 내에 끝내야겠어 라는 그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다 동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고 에너지를 주고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다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기라는 것에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동기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동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어 라는 마음 자체가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동기가 생겨서 뭔가를 알아보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이런 요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동경의 대상이 되고 호기심이 생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실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 영어를 배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영어를 배울 때 일단은 영어를 배워서 내가 영어를 왜 배우지? 그게 목표죠. 좀 영어를 배워서 나중에 내가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갈 때 내가 좀 주도적으로 가서 그 외국인들하고 얘기해보고 싶다. 뭐 이런 목표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목표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돼요. 영어라는 언어가 되게 재밌는데 배워보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나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자기 신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있어야지만 동기라는 불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는 뭐 하나가 빠져도 동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곱하기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표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근데 자기 신념이 0이야. 그럼 자기 신념이 0이 되는 순간 동기도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가 정말 같이 시너지가 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동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빠졌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목표인데 자 동기를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혹시 이런 호기심이 안 드시나요? 동기가 있어야지만 목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니 목표가 있어야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논리와 비슷한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명확해야 동기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기가 생겼다가 그것이 목표로 구체화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기가 먼저냐 목표냐 먼저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저는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동기는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동기가 영어로 모티베이션이잖아요. 근데 모티베이션의 어원은 무브예요. 움직이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이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주 큰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동기를 가지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그 시작하지 못한 아이들이 명확한 목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계속. 나는 아직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나는 왜 대학을 다녀야겠고, 왜 대학을 다녀야 하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시작 안 할 거야. 그 목표가 분명해질 때까지 시작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시작할 수 있냐? 절대 시작 못 해요. 왜냐하면 목표는 언제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분명한 목표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뭐 때문에 그림을 배우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부러움. 부러움도 목표예요. 네. 내 부러움을 해결해보자.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뭔가 내가 호기심이 있는데, 이 호기심을 일단 한번 따라가 볼까?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그런 강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공부 안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목표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다 보다는 시작하면서 목표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너 꿈을 크게 가져야지. 공부하는 이유를 뭐로 그래서 많이 잡나요? 서울대 가는 목표로 꿈을 많이 가지는데 큰 목표를 잡아야 한다도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큰 목표를 가져야 동기도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큰 목표를 가질수록 실망이 커져요. 그래서 큰 목표는 열망도 주지만 실망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처음부터 큰 목표를 강요하기보다는 작은 목표, 중간 목표, 큰 목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려가면서 거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공부하게끔 만든다는 생각으로 서울대 가는 걸 목표로 잡아라 라던가 1등을 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라던가 그런 큰 목표를 강요하지 않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실수 안 하기라던가 지금의 등급에서 한 등급 더 높이기라던가 그런 작은 목표에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너무 분명해야 한다 또는 커야 한다라는 오해를 갖지 않게 하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동기의 세 가지, 목표, 감정, 그리고 자기 신념에 대해서 한 얘기 중에서 오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감정과 자기 신념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